한 배를 타서 이제 길리에서 롬복 갔다가 빠강바이 갔다가 여기 수랑한 항구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호텔까지 드롭을 해준다 해서 블루워터 익스프레스 사무실로 가고 있어요. 어디냐? 사람들 따라가면 나오겠지 뭐. 화장실에 너무 가고 싶어. 배에도 화장실이 있긴 했는데 너무 더러워서 갈 수가 없었어. 일부러 물도 안 마셨는데. 어디에요? 아이스크림 판다. 아이스크림 학교 앞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사면 오빠 저 비행기 날아간다. 꽃다이 오니까 다시 강아지들이 쳐다보네. 쳐다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다. 발리 영상이 업로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찍고 보는 사람. 사무실에서 이제 캐리어랑 기다리고 있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역시 덥다. 이제 호텔 꽃다이 있는 호텔로 갑니다. 차로 한 6km? 20분 걸리는 것 같은데? 금방 갈 것 같아요. 마지막 1박을 할 그랜드 인나 꽃다 호텔에 왔는데요. 저 바로 비치가 바다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인도의 국영 호텔이에요. 마지막 숙소인 그랜드 인나 꽃다에 왔고요. 원래 킹베드로 예약했었는데 각자 자고 싶어서 이제 트윈베드로 바꿔달라 했어요. 여행의 꿈물은 각자 자야지. 나름 방이 넓네요. 여기는 한 1박에 한 7만 5천원 했나? 나쁘지 않아. 이제 배고프니까 밥을 먹으러 나갑시다. 꽃다는 약간 우붓하고는 다른 느낌? 신의 느낌이에요. 왜냐면 맥날 뭐 벅 이런 KFC나 이런 글로벌 브랜드도 많이 있고 그래서. 꽃다 오자마자 엄청 유명한 폭립 맛집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사테와 바베큐 포크 사테 하나랑 치킨 사테 하나 시켰고요. 입을 또 먹어봐야 되니까. 뭐였지? 이 세트 반개를 하나 시켜봤어요. 생각보다 발리에 한국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연휴여서 많이 나왔을 것 같았는데 연휴가 짧아서 그런지 한국인을 많이 만나지 못했다. 길리섬에서 좀 만나고, 그치? 아마 호텔이 길리에서 우리가 묵은 호텔이 한국인이 많이 가는 호텔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여기로 나오니까 오토바이 소리 지옥. 여러분, 이거 타는 거 보이세요? 진짜 지독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뜨거워. 뭔가 앞 접시가 거의 피자처럼 거대. 얼마나 나오려고 이렇게 큰 앞접시가 나오는지. 이 집은 맥주 맛집입니다. 맥주가 거의 살얼음 끼기 전처럼 시원해. 저희는 또 사테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치킨 사테, 이거는 포크 돼지 사테. 이건 소스인 것 같아요. 먹어볼까? 세트로 밥이랑 뭐 이것저것 나오네요. 맛있지? 찍어 먹어야지. 소스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맛있네요. 맛있네. 꾸따에 왔더니 다시 오토바이 지옥이 시작됐어요. 이 디스? 예? No. 아, 디스. 아.
디스원 요거를 골랐습니다. 오빠 내 지갑 줘. What is this? Is that free sandal? 내가 지금 이거 잘 뽑아서 김대영 씨한테 여러분 게이득이에요. 여기는 발리의 국민조리 판매처인데 감사합니다. 내가 제비뽑기를 잘해서 대영 씨의 조리 하나를 득템했다. 제일 비싼 거예요. 제일 비싼 거. 심지어 내가 산 거보다 더 비싸. 어메이징. 기분이 어때요? 럭키가이를 만났는데 제가. 저 이제 꾸따이는 가성비 숙소를 잡았는데 진짜 커요 여기가. 1박에 한 75,000원? 바로 바다 옆이야. 가성비 좋죠? 와 저기 막 강아지 뛰는 거 보여? 영화다 영화. 강아지가 아니고 개다. 무섭다 나. 여기 장난 아니야. 여기 저 안에 여기는 세 개의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는 바로 비치에서 선셋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약간 인피니티 느낌의 수영장? 유명한 꾸따비치의 서핑 선셋 스팟. 오빠 이거는 상관없어요. 여기 선셋 스팟이에요. 얼마나 예쁠까 이렇게 쭉 내려오면. 와 오늘 선셋 장난 아닐 것 같아. 왜냐면 저기 구름이 없잖아. 어? 꾸따의 수박 한가롭군요. 안 가지 우린. 저희는 지금 비치워크라는 쇼핑몰 가고 있어요. 약간 코타키나발루 느낌? 일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코타키나발루 그럼 몰. 아니 똑같지 뭐. 스트리트 슈퍼마켓에서는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과일이 있네요. 여기 마트인데 뭐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념품도 많이 팔아서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혼여행인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사겠지. 선물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혼혼여행이기 때문에 무엇을 살 필요가 없다. 그냥 대충 내 것만 사면 됩니다. 과일을 사면 잘라주나 봐. 과일은 근데 조식이도 많으니까. 저희 20분 걸어서 한식 먹으러 왔어요. 너무 더운데 지금 짬뽕을 시켰어. 제발 맛있게 했으면 좋겠다. 김치가 나왔고요. 네, 한국 짬뽕 비주얼인데? 아니에요. 맛이 한국에서 먹는 교동짬뽕 느낌. 똑같은 짬뽕, 불짬뽕 느낌. 근데 면은 좀 맛이 달라. 약간 일본 라멘. 아니야 아니야. 짬뽕 찐맛집. 김치도 찐맛집. 흐름대로 환전을 하자마자 앞에 있는 마사지샵에 왔어요. 옷 벗기 귀찮으니까 사실 수영복이야 나. 옷을 벗을 수가 없어. 그래서 품 마사지 받고 갈게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 들어오니까 손님이 많아지네. 마지막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뉴스 호스텔이야? 과연 이곳의 조식 맛은 어떨지. 나름 우선급이야. 여기가 무슨 우선급이야. 여기는 처음으로 뷔페가 나오는 조식 서비스. 오 빵내가 엄청 좋네.
여기도 이제 수영장 넘어오면 바다가 보이긴 해요. 바나나 크기가 어디서 많이 본 크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가요? 에? 대형이 손가락만 한데요? 그거 말고요. 대형이 신체 부위 중 한 부위의 크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건 그럼. 에? 쩝. 여기 그랜드 인나 꽃다의 마지막 수영장 엄청 크네. 좋네. 마지막 이제 비치워크 몰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핫 웨더. 커피 가져가서 먹던가 캠핑장 가서 이제 노무가모님께 내려달라 해야죠. 저희가 산 원두를 이렇게 바로 로스팅 해주고 있어요. 볶아서 기계로. 지금 크라멘 코스터라고 꾸따에서 유명한 브런치 가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5분 걸었는데요. 왔습니다. 약간 5분 느낌 나지 않아? 엄청 유명한 된 것 같아요. 오, 그러네. 발리 느낌. 여기 핫플이라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발리 올리오에 새우를 추가했고요. 빙땅. 마지막 나시고랭. 나시고랭 맛있어요. 파스타는 약간 건강한 라면 스프를 얹은 알리오 올리오가? 어제 마사지 밤에 받은 곳으로 또 왔습니다. 아주 만족스. 오늘도 폼 마사지를 받아보려고 해요. 둘이에서 1시간에 12,000원. 말이 안 되는 가격임. 이제 다 봤고 마지막으로 꾸따 비치를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이 좀 흐려. 해가 없지만 덥다. 약간 우기의 전형적인 날씨? 저 패딩 입은 사람 무슨 생각인 거야? 이게? 이 강아지 여기 키우는 강아지였네.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끝났어.
빈땅 생맥주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여기 공항에 있는 술집에 있었어요. 좀 비싸긴 해. 8,000원? 거의 강남 맥주 가격인데? 그렇지만 먹고 싶었으니까 시켰습니다. 여기서 먹고 이제 체크인 하러 들어갈 거예요. 집으로 갑니다. 싱가포르에서 경유해야 돼요, 어차피. 지옥의 경유. 저희는 싱가포르 항공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싶은 이코노미 꼬리칸입니다.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비즈니스 타고 올게요. 심지어 경유까지 해야 돼가지고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I'm Matthew and looking after your needs in the cabin. Team flight manager Lilian Chua. Lilian and your. 여러분, 난기류가 너무 심해서 전 요단강 갈 것 같아요. 위로하래요. 엄마 없이 잘 살아. 저희는 이제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경유를 하기 위해서 내렸습니다. 라운지를 찾아 가볼게요. 각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너무 붙어있었어요 지금 6박 8일 동안. 그래서 저희 분노 게이지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끊도록 할게요. 경유 대기가 3시간 남아서 창이공항 라운지 들어왔어요. 집으로 갑니다.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여행했어요, 진짜. 그래요? 라운지에서 쉬었는데도 4시간 경유하니까 머리가 터지죠. 그럼 돈을 많이 벌어서 다음에 꼭 직항으로 오시길 바래요. 화장실 갈 것 같아. 안 된다고 몇 번. 한국 겨울이지. 예? 한국 겨울인데. 집에 가면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시는데요. 아 너무 더웠어요. Tears for Alex. My past, like it's still.